안녕하세요. 소송병원에서 영양관리를 하고 있는 영양사 박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관리를 하고 있는 조리사 최성단입니다. 영양과에서는 환자의 회복에 중요한 식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과 투석을 함께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식뿐만 아니라 재활에 필요한 연화식, 당뇨식 등 환자 개인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음식의 질감 및 점도 등의 조리 공정을 추가하여 최적화된 환자식을 제공합니다. 또 건강한 제철 식재료를 수급하고 신선하게 관리하는 전반적인 일 또한 영양과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식단에 맞춰 좋은 식재료 감칠맛을 더하는 조리 노하우로 최상의 맛을 제공합니다. 환자들이 따뜻한 밥을 제 시간에 드실 수 있도록 식재료 손질부터 분주하게 준비하는데요. 이때 음식의 맛이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도록 소송병원의 레시피 가이드에 따라 엄격하게 간을 맞춰 음식을 만듭니다. 단, 건강식단이라고 해도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감칠맛도 놓지 않도록 음식의 맛을 최우선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영양 상태는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밑바탕이 됩니다. 신체를 구성하는 것이 음식인 만큼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